서민들과 생활 직결되는 민생 시정에 대해 대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민선 6기 대전시 정책 10대 분야에 대한 토론과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민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2015 시민과의 대화, 그 현장을 홍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민생시정 10대 목표를 제시한 대전시. 대전의 민생시정 10대 목표와 관련 사업들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정책 토론회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한테 좀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도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형소방대에 지금 현재 그 봉사활동을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빈곤층 이런 곳에 이제 그 하재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을 이제 좀 시장님께서 편성을 좀 예산을 좀 그쪽 편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좀 유용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시민은 이제 그런 거 쓰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상인연합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 24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대전의 민생 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그 토론회는 그동안에는 대전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번 토론은 그 이러한 그 시정들이 실제 시민들의 어떤 그 생활에 어떻게 침투되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진짜 그 행복한 시민의 삶으로 그 연결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이 시민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10대 시정 추진 상황과 2030 대전 그랜드 플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의 필요성에 따라 수립된 대전 그랜드 플랜은 앞으로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도시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요. 또 대전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하에 이 그 대전 비전 그랜드 플랜이 형성되었습니다. 10대 분야 중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친서민 생활경제 분야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고 특히 경제 분야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이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거는 역시 대전의 미래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공약하셨을 때처럼 주차 문제나 또는 이 회사 유치 문제라든가 생산시설 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복지도 조금 덜 신경 써도 자생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제 모든 그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의 주자인 우리 미용인들이 많이 어렵다 하니 거기에 대한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정보라든가 함께 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대전 지역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좀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산업단지가 예정된 대로 좀 제대로 좀 수행이 될 때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기대감들이 시민들에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많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대중교통 혁신 분야도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와 트램 등 향후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를 알아보고 선진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견들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책과 관련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충분히 어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마치 막 소외된 사람이나 우리가 좀 저소득층 이용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단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또 등차가 돼야 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30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과 청년 일자리, 여성복지 분야 등
10대 정책에 관해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각 분야의 정책 책임자가 참가해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권선택 대전시장은 직접 테이블을 돌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금년도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6기가 작년에 출발했지만은 실질적인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해결이 많이 됐고 많이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필 수 있었던 2015 시민과의 대화. 이번 토론회는 19일 오전 9시 CNB를 통해 방영될 예정으로 대전 전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소통의 장을 연말에 을에 치르는 행사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대화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